자, 이거는 2010년에 산 맥북 에어입니다. 10년이 넘었죠. 배터리가 빨리 닳고 그래서 더 이상 쓰진 않습니다. 가끔 OS 업데이트만 해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초등학생들 온라인 등교를 해야 돼서 딸아이가 이걸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뭐 당연히 켜지지도 않고요. 또 특히 충전도 안 됩니다. 이 충전 케이블인데 이렇게 충전을 해봐도 이 초록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면, 이거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2010년에 샀으니까 배터리는 많이 닳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8시간씩 썼는데 비행기에서 뭐한 1시간 정도 쓰면 이제 못 쓰니까 배터리 용량은 확 줄었죠. 지난번 마지막 충전 됐을 때도 배터리가 뭐 처음 충전하자마자 40%?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닳더라고요. 배터리가 맛이 간것 같긴 한데, 공식 업체에 가서 갈면 되는데 비싸더라고요. 10에서 15만 원. 그냥 직접 고치면 되죠.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뒤에 이제 이걸 열면 되는데, 이 나사들이 다 오각 나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로는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이거 일단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수리 방법이 새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서 이 배터리를 샀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샀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에 그 모델명이 적혀 있어요. 모델명. 모델명 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A1369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A1369 배터리를 A1369라고 서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나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나오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대략 3, 40불? 근데 뭐 그건 배송이 오래 걸리죠. 이거는 어제 주문했습니다. 어제 한국이니까 55,000원 배송비 포함. 이 안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오각 렌치랑 이 안에 이제 육각 렌치가 필요한데요. 드라이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교체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뜯어보죠. 알리에서도 살수 있지만 이제 외국이기도 하고 배터리를 그 수하물로 보내는 건 아마 불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막 이상한 편법 써서 보내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국내 제품을 사는 게. 이거 좀 찌그러졌네. 배터리인데 뭐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고, 랩탑 배터리 뭐 이것도 중국산 제품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게 육각 렌치고, 이게 오각 렌치 같아요. 이게 전용 렌치 두 개가 왔습니다. 두 개가 있고, 배터리. 배터리 세일이 네개 들어있고, 이거 약간 부풀었네? 이런 애들은 멀쩡한데, 이게 하나가 부풀어있네, 이렇게. 이거 반품해야겠다. 이게 하나가 부풀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풀어 있으면 안 되는데? 부풀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보이나? 부풀어 있어. 이거 이런 건안 붙어져. 딱딱 붙어 있는데 이미 부풀어 있어요. 셀 하나가. 전화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불량이 온건 불량이 온 거고요. 그래서 교환 요청을 했고요. 불량을 보내냐? 아니, 이게 시핑을 할때 제대로 된지 검사를 하고 보내지 않고,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고요. 뭐 이게 드라이버를 손에 쥐었으니까 이 드라이버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로볼티지 컷오프에 걸린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를 뺐다 끼면 좀뭐 도움이 될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됐죠. 상대적으로 깨끗하네요, 여기는. 자, 이게 뚜껑은 뗐고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멀쩡한데, 이쪽이 충전된다죠? 충전 단지고. 이게 배터리인데, 일단 배터리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배터리를 분리해보라는 소리 있더라고요. 일단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키면, 다시 끼면 켜진다는 소리 있어요. 일단 얘는 볼티지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속 분해를 해보죠. 여기 있는 건 이미 풀었고, 여기 가운데 지금 배터리를 홀딩해 주는 것 같은데 좀 긴 거네. 오케이. 여기 배터리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맛이 갔나? 여기 보면 뭐 그냥 이런 거 뭐가 아웃풋 볼티지인지 알아야 이걸 뭐 측정을 해보겠는데 측정해볼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 노트북 배터리 교환은 1차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반품 불량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반품 시키고 다시 이제 구매를 해서 수리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배터리를 열어 봤더니 지금 실제 온 거는랑 저기 들어있는 배터리랑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제 저기 모델 번호는 A1369라고 돼 있는데 배터리에는 A1377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자세히 봐서 잘 구매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